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우리에게는 정말 큰 선물 세트 같은 분이시죠? 네,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종합 선물 세트는 그 오리온의, 그지? 동양대가. 롯데. 야, 그거. 동양증권이라고 있었거든. 지금 유한타증권이야. 네. 거긴 전통적으로 과자 선물 세트를 추석과 아니 진짜로. 아 그래요? 관계사가 오리온이니까. 아. 하여튼 이따만에 그 뭐 무슨 스낵도 들고 막 사탕 들고. 초코파이 뭐 이런 거. 아니 주는 건 고마워서 받았는데. 네.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부서에 다 깔아. 그래서 탕비실에 넣어놔. 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네. 증시 개장 상황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염 이사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다 듣고 있습니다. 네. 자기 얘기를 간다. 두벅두벅 그 길 어딘지 저도 좀 같이 가고 싶습니다. 네,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네. 자 지금 대략 한 3분여 남았고요. 일정 한번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옵션 만기일이라서 뭐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옵션 만기 조금 이제 변동성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오후로 지금 예상은 일단 하고는 있는데 그 이제 TSMC가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이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TSMC 또 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뭐 이 파운드리 쪽 어떤 또 분위기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오늘 좀 그거군요. 그 만기 옵션 만기. 네 옵션 만기입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3개월에 한 번씩은 이제 선물 옵션 중지 그거보다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트리플 위층대는 아니죠? 쿼드러플 쿼드러플. 네 맞아요 쿼드러플. 네 마녀입니다. 네 마녀. 네 언제 마녀 하나 또 빼놓으셨어요. 내가 그쪽은 좀 약해. 마녀는 넷이 다녀야죠. 파생금 시장 열렸을 때 네. 영국에 있어가지고 네. 선물 옵션이 약간 약해. 네. 골프도 4시 가야 되고 마녀들도 4시 한 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장 전에 대략 한번 가격 좀 보면서 한번 오늘 장을 한번 예측을 일단, 해볼까요? 일단 플러스 출발하네요. 네 아, 오늘 일단 한 12 코스피가 12포인트 정도 네. 강세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오랜만에 급등세 보였는데 오늘도 좀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3.8포인트 정도. 오늘 사실 미국 시장에서 뭐 지수도 지수인데 달러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또 훈풍을 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가 지수는 올랐지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물가도 좀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긴축에 네. 대한 어떤 그 립 서비스가 네. 그게 너무 네. 지금부터 계속 강세가 될 것 같지는 않던데. 네. 네? 그죠? 네네. 반응이 없네. 이해가 되네. 굉장히 섭섭하시죠? 이제 갑자기 확 받는다. 그저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네. 이제 저 할 때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같이 다 도와야죠. 누가 나 죽는다고 이게 내가 사는 게임이 아닙니다. 염이사님도 역시 같은 팀으로서 너무 좋. 혼자만 가지 마시고요. 아, 저 혼자 안 갑니다. 네, 저희 얘기도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네, 아시겠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네. 시작 전에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네, 괜찮아요. 플러스. 네, 출발이 좋고. 아까 뭐 ABL 바이오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도 갑자기 분위기가 요즘에 좋아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어질지 오늘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코스피는 지금 예상으로는 9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출발은 할 것 같고요. 어제까지 사실 이제 LG화학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네. 오늘은 이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0.9% 정도 네. 약간 밀리면서 그리고 삼성전자는 0.5% 정도 반등하면서 스타트를 끊었고 SK하이닉스가 강보합 정도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LG전자가 이제 어제부터 되게 강하더라고요. 오늘도 한 1.8% 벤츠 정도. 들어가죠 벤츠 이번에 네. 벤츠. 그것도 있고 뭐 애플카 이슈도 계속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자동차 전장 쪽 기대감 높아지면서 계속 강세고 오늘 FNF가 2.7% 정도 반등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2.2% 어제 오랜만에 정말 LNF가 뭐 9% 오를 정도로 LNF요? 네 어제 그 2차 전지 소재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도 좀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2.2% 오늘 그 미국의 US 스틸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5% 정도
그래서 아. 포스코도 강세 출발을 했고 그리고 현대제철도 2.5%. 오늘 철강주가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어제 10% 가까이 오르고 오늘도 한 1% 추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빠지는 기업은 크래프톤이 이번에 나왔던 신작 게임이 좀 성과가 별로 안 좋나 보더라고요. 뉴스테이트. 네. 그래서 목표 주가 좀 하향 조정이 나와서 1.7% 하락하고 있고 코웨이가 1% 정도 빠졌고요. 그 외에 뭐 아모레퍼시픽,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조금 약간 한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다 강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4포인트 정도 네. 강세 보이고 있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일부 반도체나 게임 업체들이 좀 올라가는데 위메이드가 한 2%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TSE가 한 1.8%, 첨보가 1.3% 정도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네. LNF도 각각 1%. 그래서 어제 2차전지 소재가 오늘도 좀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네. ABL 바이오는 왜 가격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ABL 바이오요? 그 오늘 거래 없어? 없는 거 같은데? 아, 저거 아니야? 저 공시 나온 그 수주 뭐 계약 금액이 네. 자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제 오늘 아침에 아직 호가가 네. 이 지금 급등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 거래 체결이 시간이 안 돼요? 아직 좀 더 걸려요. 아, 그래요? 네. 아, 또 상한가 치는 거예요? 10% 그러면? 지금 급등 출발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바로. 저렇게 지연돼요? 지연돼요. 원래 이렇게 아, 이 호가가 몰리면 아, 1, 2분 정도. 그리고 지금 아침에 아, 그러네. 10% 넘었네. 아, 나 이런 거 좀 약해. 강한 게 뭐예요, 도대체 형님은? 저 이제 VI라 그러잖아요. 뭐 정적 네. VI 뭐 이런 거. 매드팩터 네. 뭐야? 응? 매드팩터 뭐야 갑자기? 왜? 27%가 갑자기 올랐어? 하한가예요. 매드팩터? 네. 있어? 있죠. 매드팩터는 제가 뭐 뉴스는 확인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네요. 구석구석 많이 읽고 있다. 아이고 뭐야? 아이고. 아이고 뭐야 갑자기 30%가 빠져. 안 그래도 지금 한 마이너스 50 상태였는데 30%가 또 빠지냐 거기서. 아 갖고 계세요? 아, 나 정말 난 주식은 아니, 진짜 안 할래. 솔직히 봐. 아, 나 주식 안 할래 진짜. 그냥 프로그램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진짜. 아, 매드팩도 제 전에부터 아, 얘기했어요. 아, 이거 누군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저한테 매드팩도 얘기. 아, 그 얘기는 하지 마. 아, 추천자야? 뭐 아니라고 말 못 하겠어요. 아, 이게 뭐야 갑자기? 뭐 누구 또 사기 쳤나 여기서? 여기 아이 그 뉴스가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 나왔네요 방금. 뭐야? 그 뭐 키트루다 빼도... 키트루다라는 네? 이제 치료제하고 병용 연구를 했는데 네. 거기서 피부 독성, 간 독성 뭐 사망 사례가 보고가 됐나 봐요. 그래서 중앙 약심에서 메드팩토가 신청한 용량 감량 변경 계약안이 좀 부결 처리됐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악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메드팩토. 기사 일단 찾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빠지는 거. 그거 일단 꺼 그거. 네. 꺼라 그거. 그거 보면 방송 안 된대. 아니. 아유 꺼. 꺼. 그래서 네. 임상 이상 시험 변경 계획안이 이제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부결 처리했나 봐요. 인정 안 해준 것 같아요. 임상을 못하게 되는 거죠. ABL은 라이센스 아웃되고 매드팩토는 네. 부결되고 부결, 예. 임상을 프로는 매드팩토를 갖고 있고 꺼. 네. 아, 진짜 저는 아닌가 봐요. 확실해 이건. 이제 뭐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해요. 아, 아니 그 바이오 좀 제가 갖고 있는 애들 중에도 또 비중이 컸거든요.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할까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이제 개별 검사님 그래도 위로를 안 해주잖아. 됐습니다. 그럼 가까이 통상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 와, 좀 하시고요, 근데 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아 피가 차가워. 네. 아 근데 이건 뭐 그러니까 뭐 정프로님 잘못하신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회사 이제 부결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건 사실 바로 또 회사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하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 기업들 어쨌든 이제 개별 기업 간의 좀 차이가 좀 심한데 ABL 바이오가 좀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매드포터 좀 영향이 좀 있어서 그런지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좀 밀리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고요. IT하고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대형주 말고 약간 이제 중형 기업들 중에서 오늘 현대 로템, 네. 뭐 효성 첨단 소재, LS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 그 HDC 현대산업개발이 어제 폭락을 했잖아요. 그쵸. 뭐 광주 사건 때문에서 오늘도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5%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5포인트 정도 0.19%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38포인트 정도. 그래서 뭐 양시장 모두 다 강세 흐름은 좀 맞지만 대부분 좀 강보합권에서 좀 머물고 있는 그런 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어쨌든 어제 강세 흐름 자체는 조금은 더 네.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30 됐다 마이너스 80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한 65쯤 되는 거죠. 아, 그렇지. 네. 줄어들어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 이거 퍼센트를 그렇게 또 위로를 받지. 위로가 사종을 쳐도 내 원금에서는 15% 정도 마이너스. 아, 여러분 그 계산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계산을 확실하게 해야죠. 그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80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수급 상황은 오늘 외국인들이 한 125억 정도 사고 있고 기관 투자들이 이제 어제는 그래도 모처럼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 오전에 조금 팔고 있습니다. 한 68억 정도. 다만 이제 오늘 연기금은 파는데 사모펀드가 최근에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오늘 한 127억 정도 들어와서 조금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일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들은 오늘은 철강주 사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포스코 현대제철 매수하는 것 같고요. 전기전자 금융업종 이쪽을 매수하고 있고 여전히 서비스업종 이제 게임업종이죠. 게임업종은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 확실히 중호장대 그 전통산업 이쪽에 강세네. 네, 철강, 고선, 건설 그런 거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쪽에서는 뭐 매도가 일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관들도 지금 철강주에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외인 기관이 좀 동반해서 철강업종을 강하게 좀 이끌고 있다. 그러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섹터 쪽으로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에서는 가장 센 게 뭐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요새 굉장히 센데 계속 뭐 기사가 좋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규로 13개의 배터리 공장이 증설이 되는데 그중에 11개가 한국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가 도요다 그리고 하나가 폭스바겐 요 정도고 그래서 아마 국내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철강주가 오늘 현대제철 중심으로 강세 보이고 있고 또 2차 전지 뭐 전반적으로 소재도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2차 전지가 다 이끌고 있고 그다음에 여행업종도 오늘 모처럼 주가가 좀 모드투어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 부품도 요새 강한 이유가 기사가 그때도 한 뭐 어제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뭐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뭐 약간 뭐 협상 중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보도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지노 업체들도 오늘 좀 분위기는 조금 살아나는 것 같고요. 태양광, 뭐 조선기자재 이런 뭐 기업들도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IT에서는 LG전자하고 삼성 SDI가 좀 강한 편이고 LG디스플레이는 이제 그동안 좀 올랐다 보니까 약간 네. 차익 매물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안 좋은 섹터는 이제 아무래도 어제는 ABL바이오가 좀 좋았는데 오늘 이제 메드팩도 좀 충격이 좀 있다 보니까 바이오가 면역항암제 쪽이 가장 안 좋아요. 섹터 쪽에서는. 아, 그래요? 그 ABL 바이오도 상승폭이 급격히 좀 축소돼가지고 네. 바이오가 일단 좀 분위기 안 좋고 코로나 치료제 아. 또 일부 면세점 예, 그다음에 임플란트 회사들 이런 쪽이 오늘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가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헬스케어가 좀 빠지고 다른 섹터는 대부분 그래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스템은 그래도 조금 희망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오스템? 그 어제 금괴가 다 금괴 다 예, 찾았어. 예, 찾았다 일단은 그죠. 예. 그 만약에 못 찾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재무적 리스크가 커질 예. 텐데.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거래 재개 여부 결정이 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이제 그건 돈을 얼마를 더 찾냐 못 찾냐의 문제. 그것도 뭐 없진 않게 중요하죠. 아니 그거보다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감시가 전혀 안 된다 이게 또 이제 핵심 아니에요? 저 최대주주 회장한테 줬다 이것도 거짓말로 이제 밝혀진 거 아니잖아. 네. 그걸 이제 수사 교란을 하기 위한 그 사람의 거짓말로 밝혀. 만약에 이제 진짜 그게 사실이었으면 그건 뭐 상패고 보나마 나지. 네. 근데 왜냐면 최대주주이자 최고 경영자가 결부가 된 거니까. 네. 근데 이건 이제 근데 개인의 그거는 이제 거짓말인 게 밝혀낸 거죠. 그냥 근거가 자기 뭐 부모님 집이나 네. 여동생 네. 집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일단 재무적으로는 그 금괴가 뭐 가격이 뭐 큰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주식이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일단 확보했다라는 거는 재무적 리스크는 상당히 좀 줄인 거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최대주주가 일단 그 금괴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 증명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상황은 조금 개선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슈퍼챗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로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네. 자, 가만히 있어 보자. 만 원, 이만 원, 사만 원. 아, 계산하지 마요. 아니, 성의를 그렇게 또 그렇게.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런 걸로 지금 위로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야, 저거 해도 또 저 30%씩 떼잖아, 쟤네들이. 아, 진짜 뭐 한다고 진짜. 너무 많이 떼는 거 아니야, 구글? 구글이나 애플이나 하여튼 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기업들이 그 가치를 받는 거겠죠. 사람들한테 아, 이런 경우는 좀 안 떼야지. 이런 눈물 겨운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프로 정프로 하한가 맞았다. 아, 구글 AI는 뭐 하는 거야? 이런 경우는 딱 이렇게 딱 문자 떠야지. 수수료 면제입니다. 감동 아니야? 아, 그 정도 AI면 진짜 이건 그럼.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치. 채팅창에 20%가 하한가 얘기가 오고 왔다. 그리고 유유유 요 이모티콘이 많아졌다.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수수료 면제. 아, 에드팩토. 야, 3만 원대를 보내요 제가. 하중이니? 제가 예, 제가 10한 1만 원인가? 뚫린 하중이야? 뚫린 하중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없는 하중이 있거든. 아, 그래요? 봐야 되겠네. 그 기세 하한가라 그러거든. 네. 그게 중요하지. 굉장히 관심 많으시네요 하한가에. 아니 걱정돼서 그렇지. 네. 아니, 눈도 안 좋은데. 자,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나오는 거예요, 왜? 현재가를 치면 돼. 현재가? 현재가는 어디 있어요? 아니네, 하주가도 아니구만, 그냥. 오, 지금 매드팩터요? 네. 매드팩터는 지금 하한가에 40만 주 쌓여 있어요, 매도가. 매도가? 예. 아. 시초가는 하한가는 아니었어요. 26% 마이너스 아이고, 출발해가지고. 그게 이제 기세 하한가구나. 그러니까 팔자만 있는. 근데 지금은 이제. 아, 팔자. 그러면 더 빠지는 거예요, 이제 내일? 이 상태로 끝나면 더 빠진다고 봐야 돼. 치고 받아야 되는 네. 건데.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임상을 하려다가 부결됐기 때문에 네. 다시 아마 신청서도 낼 수도 있고요. 지금 회사에서도 지금 이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한 것 같아요. 다시 내겠다고 변경을 해가지고. 40만 주만 사면 말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올릴 수는 있겠죠. 뭐 만약에 사시는 분들. 얼마인데 주가가? 네. 근데 아마 계속 매물이 나오겠죠. 37,300원입니다. 지금 저 슈퍼챗 결제 받으면 세 주 살 수 있다. 잊어버리라니까 오늘은 그냥 꺼. 그거 보면 뭐해?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 리포트들도 소개를 좀 해주셔야죠. 네. 오늘 일단 첫 번째 보고서는 그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박승혜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건데 이제 바로 앞에 놓인 문제부터 해결한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 IPO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8월부터 코스피가 되게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이 2주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주 남겨놓은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그 같은 섹터에 있는 업종들이 좀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는 2차전지 업종이 좀 오히려 같이 이제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2주를 남겨놓은 시점 이제 다음 주부터죠. 그때부터는 오히려 같은 업종의 대표주를 사기 위해서 조금 파는 경우들이 좀 나와서 이게 예전에 뭐 하이브 때도 그랬고 크래프톤이 상장할 때도 이런 좀 패턴이 일부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시총이 물론 엄청나게 크죠. 네. 아마 100조 정도는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유동 비율이 되게 낮아요. 낮기 때문에 실제 유동 비율을 감안한 시총은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5%인데 네. 유동 비율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아니 그러니까 LG 화학하고 우리 사주 합치면 85% 돼요. 지분율이. 그래서 유통 물량이 너무 적어서 코스피 200 MSCI 편입이 돼도 이때는 뭐 주가 지수나 다른 기업들한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음 2주 후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1월 말이에요. 또 이제 하필 설날 앞두고인데
그때 만약에 좀 흔들린다면 그것 때문에 그때 한번 지수 관련 대응주를 좀 담아보자. 으흠. 그런 좀 내용이니까 한번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또 보고서 나왔는데 DB금융투자의 김홍균 애널리스트. 사실 오늘은 이제 조선 기자재가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조선주보다도. 근데 올해는 이제 예전에 뭐 엉겨와 연구원님도 얘기하셨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올해는 매출 성장 그리고 신규 수주 또 그러니까 계속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물론 이제 올해 목표치는 작년보다는 좀 떨어져 있지만 네. 작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현실적인 수주 목표치를 좀 제시를 했던 것 같고 LNG선, 해양 생산설비, 유조선 분야에서 높은 수주 기여도가 뭐 올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회사 합산 기준 매출액이 올해는 한 18.3%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작년에 워낙 그 이 후판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실적이 좀 충격을 받았지만 올해는 오히려 좀 환입될 가능성도 그렇죠.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 이렇게 약세 전환하네요. 네. 네. 코스닥 그 매드팩토 이런 영향을 이런 영향인가 네. 봐요. 지금 알테오젠도 네. 15% 급락하고 그러니까 있고. 바이오가 지금 바이오가 안 좋은데. 예. 네. 지금 갑자기 ABL도 좀 축소됐죠. 예, 많이 밀려버렸어요. 예, 밀렸죠. 그러니까 지금 매드페토 영향으로 좀 코스닥 분위기가 이게 장 시작할 때 뉴스가 바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찾아보니까 지금 예. 조선 기자재도 보니까 다시 좀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예. 것 같고요. 조선주도 그렇고 예, 전반적으로 약간 매물을 받는 분위기. 네, 예, 그래서 코스닥이 좀 약간 바이오 영향을 일부 받는 것 같고 코스피도 상승폭은 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오늘 그래 회사 이름이 좀 그렇다, 그죠? 매드팩토가 뭡니까 매드팩토? 왜 매드팩토 왜? 매드 뭔가 이렇게 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매드. 아 올라갈 매드가 때가 그 매드 같은데요, 그 메디신 할 때 그래. 그 약자 같은데. M E D인데. 네 맞아. 근데 올라갈 때는 생각해봐, 올라 그 매드팩토 엄청 올랐었잖아. 네.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좋다야 이렇게 생각하지. 저 좀 혼자 있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여미사님 오늘 끝나고 뭐 하세요? 네? 저 회사 내가 라면 사켜. 술 한 잔 할까? 아니 저기 옆에 편의점으로 와.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있을 매운 신라면 하나 먹자. 혼자 있고 싶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리포트 있습니까? 예, 그 NH투자증권의 이규화 애널리스트가 이제 애플 XR 기기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 아니면 내년 초 정도로 예상되는데 아마 고성능 PC급의 컴퓨팅 파워, 뭐 고화질 디스플레이, 다양한 센서 아마 초고성능 기기로 출시가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측면에서 맥북에 버금가는 그 컴퓨팅 파워 센서를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특수 반도체가 아마 탑재될 네. 가능성이 있어서 삼성전기가 아마 그 기판 수혜를 입을 걸로 좀 전망을 했고요. 음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제 8K 마이크로 OLED가 아마 메인 디스플레이로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로는 소니를 좀 적어주셨고 센싱 부분 같은 게 이제 센서죠. 센서 컨트롤하는 그 특수 반도체 칩이 탑재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관련된 뭐 센싱이나 뭐 카메라 같은 거는 아마 LG 이노텍이 담당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되게 비쌀 걸로 추정을 했고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오. 예, 그래서 일단 애플이 하면 또 많이 팔리긴 할 것 같은 같아요. 애플도 워낙 브랜드 로열티가 좀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은 좀 비싼 수준인데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한번.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히트를 치면 또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애플이 만약에 잘 팔리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SK증권의 안영진 연구원님이 사실 이제 보고서를 써줬는데 어제가 AMH 데이였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 이제 물가지수 두 개가 동시에 발표됐잖아요. 중국과 미국이. 근데 거기서 어쨌든 우려감이 좀 완화된 게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월 기준으로는 꺾여버렸어요. 전월비 대비해서 1.2%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 악재 중에 하나가 조금 완화되는 것 같다. 인플레이션 네. 우려가. 그리고 보통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선행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매크로 이벤트 중에서 하나는 좀 리스크가 좀 네. 완화되는 그런 좀 분위기가 나왔고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어쨌든 파일 의장은 언제 할지 뭐 얘기를 안 해버렸잖아요. 뭐 언제 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증시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데 한 가지 리스크는 중국이 지금 주요 도시 봉쇄령을 내렸잖아요. 이게 좀 풀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어지면 공급망 이슈가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요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약하긴 한데. 예. 근데 이제 SK증권의 박찬솔 애널리스트가 이제 BBB라는 이제 법안 있잖아요. 미국 재건 정책안. 예. 그래서 이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 지출 법안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친환경 법안에. 근데 일단은 지금 그 태양광 업체들 주가가 조맨친 의원의 그 약간 이제 거부권 네. 뭐 발언이 작년에 나오면서 한번 급락을 했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쨌든 관련 뭐 이 태양광 주택 규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수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밝히면서 최근에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조금 힘을 좀 실어주는 좀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BB 이 법안이 일단은 어쨌든 논의는 현재 진행형 중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 산업에 연평균 성장률이 4%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 통과가 일단 태양광 업체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맨친 의원도 1월 초에 친환경 정책만큼은 민주당과 공감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고 좀 밝혔기 때문에 한번 이게 언제 통과되느냐가 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한테는 좀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오늘부터 뭐 스타벅스 가격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4,500원으로 이제 오늘부터 오늘 예, 적용된다고 네. 스타벅스가 그동안 그래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좀 안 올렸었다 뭐 이런 예, 뉴스가 좀 있었던 그쵸, 것 같은데 예. 오늘 운조금이 네? 운조금 아 왜? 커피는 운조 커피죠? 네. 아 스타벅스 가격 인상하든 네. 말든 운조 네 이거 운조 커피인데. 아 스타벅스 이제 그만 드시죠 뭐. 네, 운조 커피로 가겠습니다. 운조 커피. 3년째 장복하고 있습니다. 아유 몸에도 좋은 운조 커피. 예, 건강해지셨어요? 아, 아침에 이거 한 잔 안 먹으면은. 네. 아 진짜 일이 안 되죠. 일이 안. 네. 자 목이 메냐 이게. 아 이게 빨리 아, 정리합시다. 여기, 네. 여기 좀 가서 일어나야지. 네, 전 좀 혼자 있을 시간이 네. 필요합니다. 네. 한가는 제가 처음 맞아본 것 같아요. 진짜로? 한가를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뭐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한 번에 한가 맞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솔직히 이제 한가 많이 맞아봤거든. 네. 옛날에 4% 때도. 아, 그 무슨 한가에 4%, 아, 8%, 10%, 15%, 뭐 12% 그랬는데. 기억이 나네. 몇 년 전에 뭐 촬영하고 있는 거야. 아, 촬영하고 눈물인가? 촬영. 아, 눈에서 눈물이 다 나네요, 이제. 아, 눈물이 빨간색이야. 네. 피눈물이 나네. 그래가지고 무의식 중에 이렇게 딱 쳤는데 하한가로 막 달려가는 거야. 네, 어? 네.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고 딱 보니까 이거는 탈출해야 되겠더라고. 아. 아 근데 큐사인이들 생방송이 딱 들어온 아, 거야. 아, 못했네 탈출을. 와, 그러니까 이게. 야 지금 탈출해야 되는데 꽤 규모가 컸거든. 거래가 막 몇십만 주씩 막 되는 케이스들 있잖아. 네, 네, 네. 야 근데 그 출연료가 10만 원인가 그랬거든. 출연료가 네. 어? 라디오 그 네, 출연료, 네. 라디오 출연료니까 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할 때야. 네네네. 네, 네. 하고 딱 나왔는데 진짜 기세 하종가가 됐더라고. 네. 그러니까 내 자산은 억대가 날아간 거지. 열면 네. 적어도 아, 몇 천만 원. 네. 내가 방송국 로비를 지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니 지금? 10만 원. 너는 도대체 왜 방송을 하지? 에. 근데 그걸 이겨냈죠. 아 이겨냈어. 이겨냈죠. 그 주식 어떻게 됐어요? 그 올라갔어요 다시. 정확히 기회가 안 나는데 뭐 그래서 그 다음 날 좀 회복되고 뭐 그래서 팔았을까요? 아 그래요? 근데 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는 내가 진짜 왜 내가 뭐 한다고? 이걸 하지? 그 생각이 들. 아, 3%는 왜 했을까요, 제가? 그냥 매불만 할 걸 그랬나 봐. 자, 우리 여미사님 오늘 아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기운으로 뭐 완전 해결되면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남어 완전 실패는 아니고 남어 남면 하나 해 남면. 자 일단 여미사님 소주는 안 되고.
고맙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